새롭게 한 번 더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10년으로 인사드립니다. 작년 23년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사다내했던 해인데, 뭐 이것도 벌어지고 저것도 벌어지고 했는데, 정말로 한때 힘든 해 2023년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 신년인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작년 제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좀 더 재미있고 그런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영상 찍는 김에 제 차량을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식 유니버스 프라임 40석 차량입니다. 40석. 예. 그러니까 앞에 보조석까지 하면 41석이죠. 그래서 잠깐 인사도 드릴 겸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제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현대 유니버스 프라임 2017년도시이고요. 이렇게 기업차 통을 띄고 있기 때문에 도색을 했습니다. 예, 뭐 제 차량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이고 CNG 차량인데, 우리가 보통 기름통 하면 우리가 보통 요쯤에 달렸잖아요. 근데 저는 가스차기 때문에 요쪽에 요걸 열면 가스 충전고 보이고 여기 CNG라고 예,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CNG 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 앞에 차도 똑같은 차입니다. 근데 럭셔리고 네, 디젤 차량이에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연식 2017년도식입니다. 예, 17년도식이고, 추워서 예, 문을 좀 닫고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문 좀 닫고요. 추워서. 예. 자, 제 사무실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사무실이고요. 예, 제 사무실을 뭐 별 거 없죠, 그죠? 똑같아요. 근데 자, 기아가 5단입니다. 예, 가스차기 때문에 2단으로 출발을 하고요. 예, 하고 5단 미션이 달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뒤에 승객석 좀 잠깐 볼까요? 예. 저 뒤에 하나 둘 셋 네 개죠. 예, 네 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41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41석이란 차. 예, 그리고 직무 시트라서 예, 아주 예, 고급적이에요. 예. 아마 이런 차가 예, 럭셔리 리무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올해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도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차량 리뷰를 하는 걸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